뒤로 조금만 빼세요. 뒤로 빼가지고. 예. 됐습니다. 자, 오늘 차량 베라크루즈입니다. 베라크루즈 09년식이라 그랬네. 예. 316,000km. 매연이 좀 나왔고 냄새가 좀 심하셔서 저희 매장 방문하셨는데 매연은 지금 안 나오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타시면서 그건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1, 2차선 들어가서 계속 직진 가시면 됩니다. 저기 가다 보면 이제 고가 밑에서 70km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쭉 달리셔도 돼요, 편하게. 이 차량 라파 플러스 대용량 6개, 그리고 승용차용 블루바이가스가 안에 하나, 무동력 터보 헤어리 흡기 2개, 배기 2개, 엔드 2개 들어갔고요. 플러스 에너지 접지 표준형, 자, 85% 이상 90% 세팅값으로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하고 지금 테스트 지금 나왔고요. 여기 70km 있습니다. 저희 기술 대표님이 장착 후에 테스트 주행하고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잘 먹었다고 했으니까 아마 차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거의 한 80km 달리고 있는데 RPM 1500 쓰고 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행히. 기아 변속도 언제 됐는지 모르게 스무스하게 싹 바뀌어요. 사장님, 고개만 끄덕하시면 좀 대답을 좀 해주세요. 이게 얼굴이 안 지켜요. 이제 느껴보시느라고, 그죠? 예, 네, 맞아요. 자, 엑셀 뛰세요, 지금. 저 빨간불이잖아요. 속도 천천히 떨어지면서 계속 갑니다. 그죠? 이거를 많이 이용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게 축적이 돼서 연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예, 예. 운전 습관을 조금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연비 주행식으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저 멀리 빨간불이거나 차간 거리 가까워지거나 하면 무조건 엑셀부터 떼서 브레이크 쪽에 발을 살짝 올려놓고 계세요. 그래서 차간 거리 가까워지면 조금씩 조금씩 밟으시면 됩니다. 지금 기아 변속이 언제 됐는지 느끼지 않는 이상 모르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지금. 예, 전에는 아마 미션이 조금 나 기아 변속하고 있어, 툭툭 이렇게 바뀌는 게 느껴지잖아요. 예. 이거 우리 거 달고 나면 내가 신경 써서 들리려고 해야 아, 지금 변속 됐구나. 지금 우리가 아는 거고 그냥 신경 안 쓰면 언제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차가 조용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영상에서 보시는 대로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그죠? 네. 재밌습니다. 영상만 믿고 왔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일부러 오르막도 한번 쳐보라고 일로 온 거고요. 테스트 코스가 딱 좋아요. 저희 거 한 바퀴 돌고 나면 오늘 한 60, 70% 좋아지고요. 나머지 30, 40%는 또 열흘간, 한 달간 타면서 조금씩 또 좋아집니다. 고속주행 한번 확 타고 나면 와, 이상하게 더 부드러워졌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확 달고 나면 고속주행 한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도 엑셀 뛰셔야 되죠. 예. 언덕인데도 그냥 계속 앞까지 가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이 편해집니다. 운전이 재밌어지고. 뭐 어떤 타 업체처럼 연비가 뭐 키로당 30km가 좋아졌어요, 뭐 이런 말은 저희 안 합니다. 그거 이제 리셋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런 걸 안 달아도 그건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뻥 연비라고 보시면 되고. 연비 체크는 만땅 넣고 내가 좀 더 타더라, 뭐 몇백 킬로 더 타더라, 그러면 연비가 좋아진 게 정확한 거니까. 아, 이게 네. 조금 탄력만 받으면 엑셀을 떼어도 그냥 쭉 그렇죠. 이게 가네요. 그렇죠, 그겁니다. 뭐랄까, 뭐 뒤에서 누가 좀 밀어주는 거 기분이 드는지. 예. 지금 엑셀 벌써 뗐어야 되고요. 예.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운전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운전 습관을 바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저희 엑셀에다 올려놓고만 운전했으면. 그러니까요. 경유차가 원래 그렇게 운전했어야 되거든요. 네. 재밌죠. 지금 70km인데 발 떼보세요. 네, 그냥 계속 가세요. 오히려 속도가 증가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약간 내리막인데. 네. 그죠? 엑셀을 안 밟으니까 기름을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가장 그냥 1 더하기 2입니다, 그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오히려 브레이크 조금씩 잡으시면서 줄이시면 돼요. 저희 고객 한 분이, 우리 거 달고 갔다가 티볼리 나신 분 가셨다가,
사모님한테 욕먹었대. 왜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자꾸 급부리게 밟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적응이 안 되니까 뒤에 옆에 타고 뒤에 탄 사람은 급브레이크 밟는지 아는 거야. 네. 여기서 유턴할게요. 그러니까 좀 운전습관이 좀 바뀌어질 겁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 차들이 왜 안 오는지. 아, 지금 한 저희가 이제 딱 테스트 주행 코스 절반 온 거거든요. 한 5분 정도 운전하셨어요. 달고 나서 틀려진 게 있다면 사장님 어떤 걸 좀 느끼십니까? 그 가속 밟는데 네. 좀 부드러워진 것 같고 그 탄력이 그냥 쭉 가는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엑셀에다 이 탄력 가던 거를 갖다가 네. 앞에 그 신호 바뀜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네. 대부분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도를 줄였는데 네. 그냥 엑셀에다 뜬 상태에서 그냥 쭉 가갖고 꼭 전기차처럼 그렇죠. 중간에 시동이 꼭 네. 그 꺼졌다가 그냥 네. 다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네. 그 부분이 요 잠깐 코스에서 나왔어요. 그죠?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좋아진 것 같고요. 뭐 냄새는 아까 뭐 연기가 안 나 매연 안 나오고 네. 들어가서 한번 맡아보시면 되고요. 뭐 네. 들어가서 네.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차를 네. 그 시동 걸어놓은 상태에서 뒤에 가서 이런 네. 주차장이나 이런 한번 해보세요. 아파트 주차장에 네, 그렇죠. 걸어놓고 있어도 괜찮은지 네, 한번 체크하시고 테스트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주행에서는 네. 되게 상당히 좀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네. 재밌어집니다. 그러니까 올 때는 그래도 오신 분들은 믿었으니까 오는 거예요. 예, 51%의 아,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되게 뭐 고민 많이 했는데 이 맞습니다. 영상 저 영상 이렇게 한 3일 동안 계속 좀 뒤져보다가 네네. 이거 차가 좀 오래돼갖고 뭐 흙기베비 이런 거 청소도 해봤고 그러니까요. 뭐 클리너도 해봤고 다 했는데 효과를 네.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속는 셈 치고 그냥 네. 오늘 왔는데 네. 일단은 현재 저 기분은 좋습니다. 아, 네. 이거 하면은 말씀 없으신 분은 운전하면서 계속 웃고만 계세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충청도 분들 말씀이 없으죠. 그냥 운전하면서 입꼬리만 살짝 올라서 좋아하시더라고. 이제 늦게 보시느라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약간 언덕인데도 기아 변속이 이렇게 힘들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차가 좀 힘을 쓰려고 그러는 게 느껴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도 소비자 입장이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그 기분을 충분히 알아요. 달면 달수록 차가 틀려지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아 이거 빨리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하게 된 거고요. 꼭 어디 가서 카센터 가서 이걸 해결하겠어요. 예, 예. 오르막 채는 것도 예. RPM 2에서 그냥 예. 가볍게 그냥 자체죠. 예, 원래 달기 전에는 2500까지 가서 막 기아 변속이 돼서 힘을 쓴 거라면 2000에서 이제 다 진행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력을 막 네. 받으니까 2000도 안 가요. 그렇죠. 맞아요. 거의 120km인데 뭐 1600rpm 아까 제가 썼고요. 그러니까 저 RPM에서 힘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거리 주행하면 피곤한 걸 몰라요. 발끝으로 살짝 됐다 붙였다 됐다 붙였다 이러기만 해도 차가 막 나가니까 원래는 이런 거 달기 전에 부산은 좀 갔다 와야겠다. 그럼 갈 것만 생각해도 막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 달고 나니까 잠이 일찍 깨더래. 차를 빨리 몰아보고 싶다고 막 그러신 분도 계세요. 재밌어가지고. 그런 분도 계세요. 1차선으로 계속 가시면 돼요.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 네, 사람의 성격도 여러 가지니까 야, 이거 진짜 그럴까 하고 고민을 1년 하는 계신 분도 계시고요. 대부분이 네. 다 오시는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며칠, 네, 그렇게 오세요. 근데 며칠 딱 고민하다가 영상 보고, 아이, 그래. 어디 가도 안 되는 거 가보자. 맞아요. 네, 이러고 네, 오십니다. 네. 맞아요. 저도 맞아요.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것 때문에 방문한 건데. 아유, 잘하셨어요. 이제 슬슬 하시네요. 가까워지니까 미리 떼시고 그렇게 바뀌면 돼요. 작은 거리 가까워지면 좀 떼놓고 그냥 쭉 가다가 좀 멀어진가 싶으면 살짝 밟고 그렇게만 하시면 연비에 정말 도움 많이 돼요. 연비에 진짜 도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이해가 딱 되시잖아요. 예. 그죠? 아까 사장님이 이론적으로 네. 설명해 주신 거랑 네네. 그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네. 다 적응을 해서 운전을 하면은 그렇죠.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도움 됩니다. 그러니까 연비주행을 하게 돼요. 차가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간혹 가다가 차가 잘 나가니까 좀 세로 밝게 되시는 고객분들이 계신데, 아, 밟으면 연비는 안 좋아지죠. 네. 지금부터 떼고 가세요. 저기 빨간불이잖아요. 네. 떼고 가세요. 속도 떨어지는 거 보세요.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이제 오히려 브레이크 조금씩 밟으면서 서야 돼요. 이렇게 빨리 신호 바뀌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에는 아마 여기까지 밟고 오다가 이제 와서 이제 엑셀, 네, 그렇죠. 브레이크 밟았을 거예요. 그게 바뀌어집니다. 차가 그렇게 바뀌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나갈 때 하고 들어올 때, 들어올 때가 좀 또 더 좋아진 느낌이 나요. 왜냐면 ECU가 계속 인식을 합니다. 이제 사회용 운전습관 그대로 또 인식을 하니까 고속 중에서 150이든 160이든 밟을 수 있을 만큼만 밟아보세요. 고속 중에서도 기가 막히게 먹습니다. 어, 뭐 간혹 가다 그게 있는데 새로 밟아봐요. 네, 한번 밟아보세요. 차 없을 때. 네. 거기 외곽이 좀 밟기 좋아요. 그렇죠. 네. 외곽이 좋아요. 거기. 인천, 부평, 그리고 광명 뭐 그쪽으로 해서 다 일로 오니까 오실 때 한번 타보고 오다가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해보고 오신대. 엑셀도 떼보고 속도가 얼마 떨어지는지. 그랬다가 여기 와서 자기가 해보니까 오 진짜로 차가 잘 안 떨어지니까 사장님 말씀이 맞네요 하고 하신 분도 계시고, 지방에 계신 분들은 여기 출발할 때 아예 만땅을 넣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장착하고 여기서 출발할 때 만땅 넣고 가라고 해요. 게이지 눈금 보면 차이가 확 나니까. 그게 연비가 좋아지는 거예요. 자, 엑셀 반응이 되게 빨라졌죠. 예. 네. 그렇게 바뀌어요.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매장 들어갈게요. 엑셀 뛰셨고 벌써. 지금 살짝 밟았고 뛰세요. 브레이크 살짝 잡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네. 그렇게 운전하시면 돼요. 재밌네 이게. 예. 완전 재밌어진다니까요. 롤러코스터 타듯이 예. 밟았다 뛰었다 밟았다 뛰었다. 그렇죠. 그전에는 브레이크에 계속 발을 올려놓거나 아니면 엑셀에 네. 올려놓거나 그랬는데, 둘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이제 재밌어져요. 스스로 해면 되겠네. 예, 그렇게 적응이 될 거예요. 자, 효과 많이 보시고요, 사장님. 예. 그리고 언제든지 불편한 게 있거나 뭐 좋아지는 게 있거나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일일이 잘 타고 계십니까 이렇게 전화는 못 드리는데, 전화는 24시간 받으니까 언제든지 예, 전화 주십시오. 이 말 했더니 진짜로 새벽 3시에 전화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